승의 사계절을 담은 승 시티 투어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흥시와 L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 주민설명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시흥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스테이션이 주말에 확대 운영됩니다. 3월 둘째 주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시흥 시정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쁜 일상 속 시흥에서 쉼표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시흥 시티 투어가 4년 만에 재개되는데요. 3월 18일부터 시작하는 시흥 시티 투어는 시흥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정기 코스와 관광객 수요에 맞춘 테마별 수시 투어로 운영됩니다. 시흥을 찾는 관광객들은 오이도 낙조 코스와 관곡지 연꽃 코스 등 시흥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각종 체험과 관광지 주변 맛집 탐방까지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흥 시티 투어는 서울 사당역에서 출발해 시흥 시청역을 경유하는 코스로 시흥 시티 투어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관광객들이 시흥의 다양한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군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거모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13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LH에서 추진하는 거모지구 조성공사 착공에 앞서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 반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거모지구 토지 이용 계획과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 진행 상황과 함께 향후 계획 브리핑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3월 21일에는 광명시흥지구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가 경기자동차고등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설명회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흥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스테이션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시흥시가 3월 1일부터 청년스테이션을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 휴관이었던 일요일 운영과 함께 주말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는데요. 토요일엔 브레인스토밍, 일요일 요가 클래스를 포함해 총 7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스테이션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청년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새로운 청년 이용자 유입으로 청년 공간이 활성화되고 청년 역량 강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